아직 말았어. 하지만 만족. 빠르게 올라가서 기선 제압 들어가도록 할게요. 자, 1000계단이죠. 3000계단이죠. 5000계단까지 왔습니다, 여러분들. 노숙인년 최초입니다. 8000계단 넘어갔습니다. 10000계단 넘어갔고. 한 번쯤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요? Nope. 잠깐 뭐야? 나보다님. 인터넷 뭐야? 아니 이거 어떻게? 뭐야? 왜 이래 갑자기? 인터넷! 안돼! 안된다고! 이게 뭐야! 내 유튜브 가기! 519승! 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해! 심지어 복서 이모티콘까지. 상대방 자신감이 아주 차 있습니다. 자신감이 지금 뇌를 지배했어요. 혼쭐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집중하겠습니다. 일단 1000계단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. 오케이. 자, 저는 1000계단 넘었고요. 상대방은 지금 970계단. 좋아, 장기전 가자. 그래, 이런 고수 한 분쯤은 만나줘야지. 자, 백연승을 하기 위한 제물로 삼겠습니다. 무조건 승리 가겠습니다. 와, 근데 진짜 잘하네요, 저 친구. 나이스!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, 빠잉! 왔어. 친구야, 내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로 왜 뚝배기 이렇게 해주냐. 와, 300개단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. 깔끔기. 나이스 샷. 토르다. 감사합니다. 나이스. 71연승. 아직 육승하신 분이고요. 와, 똑같은 캐릭터야. 대박. 자, 요정입니다. 요정 유튜브 찍고 있는데 이마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진짜 안 되는데. 떨어지는 거 아니야? 네. 이런 반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는데 지금? 나쁘지 않은데? 복서야 잘했다. 오케이, 200개나 넘었어요 지금. 오케이, 더 올라왔죠. 나이스한 스피드. 좋아요 좋아요. 그래도 복서가 워낙에 잘해줘갖고 200개나는 채웠습니다. 나이스 샷. 자, 장교를 이제 실수만 하면 됩니다. 오케이, 좀만 더. 마지막에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도록. 이러면 조금 애매. 이러면 확실히 조금 애매하긴 한데 182계단만 올라가면 돼요. 자, 갑니다. 182계단. 까라치! 나이스 샷! 자, 적당히 겹치면서 가게 이렇게 헷갈리게 해줍니다. 좀 하는구만? 오래 가봤자 300계단에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500계단에서 좋아. 자, 한번 쭉쭉쭉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5승 뭐야. 나한테 승수 채워줄 아주 좋은 친구구만. 오케이, 최대결. 뭐야. 너무 좋은데? 최대결 오르고. 친구야. 나 최대결 좀 더 하고 싶었는데. 잠깐만, 게스트인데 664승? 너의 친구 상당한 실력자겠구만. 무조건 제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상대방이 이제 전율을 상실하지. 언제 이기냐 이러면서. 오히려 좋아. 자,
160승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친구랑 안 하겠습니다. 무난무난하고만 라체. 자, 63연승 달성해줬고요. 사대방 제대기를 요청했는데 400계단까지만 가도 저에겐 좀 부담이에요. 바로 패스할게요. 200타임 모드 19초 만에 이지 가자. 19초면 되게 여유롭거든요. 그냥 여유롭게 올라가서 19초 안에 꼬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. 바로 꼬리 나지. 어렵네. 아 진짜, 아 이거 진짜, 어 이거 된다. 이건 돼. 아 이거 돼, 이건 돼, 이거 될 거야. 방향 거기 한 번만 누르고 그 다음에 다라락 눌러주면 될 것 같은데. 가자. 와. 자 바로 두 번째 도전. Let's do it. 아 나 체력이 안 된다. 와. 허. 18초. 아 이거 되지 않을까? 손가락 풀어놔, 풀어놔. 따닥 따다다닥 딱 따다닥. 그렇지. 0.14초. 여기서 400계단 넘어가면은 횃불이 나오는데 안 나올 때가 있어. 자 나와줘야 돼요. 어둡습니다. 점점 사라져. 바로 앞에. 일단 부활을 해봅시다. 자 800계단 계산을 해봐. 352계단을 초스피드로 올라가면 깰 수 있어. 자 갑시다. 자 600계단 전에 하나 남아줘야죠. 나와줘. 아 나이스. 아 좋아요. 야 전력 지출로 가야돼. 가야됩니다. 햇불 자 기다려봐. 자 지금 보시면은 복스 앞에 미세하게 계단이 보여요. 저거는 방향전환이 나왔다는 소리야. 그럼 일단 한번 올라가. 그 다음에 여기서 방향전환 한번 해주고요. 위에 계단이 없죠. 올라가. 아 계단이 보입니다. 그럼 방향전환이 한번 있다는 소리야. 700. 아 깼어요? 따오. 자 전력질주 모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력질주를 하면 됩니다. 위쪽에 초시계가 있죠. 요 초시계가 다 떨어지기 전에 계단을 다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. 무조건 빠르게 올라가는 게 장땡입니다. 자 좋았어. 자 지금 보시면은 어이없게 지긴 했어요. 터치했는데 죽었네요. 자 올라가자. 나이스 샷. 이 전력질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계속 맵이 바뀝니다. 그래서 내가 당장 못 깨더라도 괜찮습니다. 왜냐 다음에 깨면 되거든. 가자. 스무스하게 성공해줬고요. 자 다음. 자 115레벨. 아 0.02초 남기고 성공. 자 대장작이 나와줬고요. 아 너무 쉽다. 나이스. 어? 이렇게 쉽게 120레벨까지 클리어? 자 일단 이것까지만 클리어할게요. 혹시 모르니까. 자 111레벨까지 클리어해주면서 자 무지개벨 받았나요? 아 깔끔하게 여러분들 무지개벨 받아줬네요. 원숭이 녀석!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지. 왠지 알아 내가 걷어찼기 때문이야 저씨. 엉덩이만 걷어찬다. 다음은 바이킹! 바이킹을 반대로 하면 뭔지 알아? 바이킹! 아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. 너무 아파. 자 요가 아줌마까지 잡아주면은 따 좋았어. 자 우리 개고쟁이의 숨겨진 친구 바로 철들은 얼마나 철들었는지 한번 볼까. 뿅. 오 철들었다. 야 너무 귀여운데. 야 잼민아 너 왜 여기 있어. 여러분 왜 여기 계시죠. 여러분들도 캐릭터가 있었네. 맨날 여러분들 막 아 민먼님만 왜 캐릭터 있어요, 저도 있으면 안 될까요 이랬는데 여러분들 여기 계셨네. 아니 자기들도 있었으면서 이거 이 사람들 이거 안 되겠네.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 여러분들과 똑같잖아요. 촥! 아 너무 귀여워요.